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시든 박수를 치시든. 창시만 찬매도시 요마저 아멘 요마저 구장. 자,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하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냥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창시반 찬매도시 그 찬양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함께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把我的心和想法在赞美中融合在一起要献给耶和华. 그러면 찬양대로 고개를 돌리셔서 함께 그 찬양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愿把目光转向唱诗班一起集中在赞美里. 자, 오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今天诗篇 여호와를 찬양하라. 今天是150篇1到6节题目是要赞美耶和华.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凡有气息的都当赞美耶和华.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不是说凡有气息的都赞美耶和华就好的意思. 찬양하라. 而是当赞美. 명령형이요. 是命令型的. 찬양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不是赞美就好, 而是一个命... 호흡 있는 자마다 전도해라. 사실은 성경의 기록은 그런 기록은 사실 없어요. 凡有气息都应该传到圣经里没有这样的记载. 전도는 우리의 또 사명이지만 성경에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虽然赞美传道是我们的使命，但圣经里记载凡有气息的当赞美耶和华. 자, 오늘 찬양국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찬양에 또 이모로 저모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通过今天的赞美献身礼拜，集中在我们教会靠着赞美献身的很多的献身的人向您表示感谢. 자,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을 좀 푸근하게 확 여시고 정말 오늘 그동안 찬양을 좀 혹 못하셨던 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愿二部礼拜的时候能够敞开我们的心怀，其中没有唱过赞美的能够敞开心怀，向着神献上赞美. 사실은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너무 참 귀한 단어입니다. 实际上赞美这个词是非常非常宝贵的词. 물론 우리가 이제 성가라고 하는 단어도 또 뭐 쓰기도 하는데요. 当然我们也会用圣歌这个词汇. 제가 어느 날 그 TV를 보다 보니까 무슨 무슨 성가대 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운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이렇게 좀 화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有一天我在电视里偶然看到在底下字幕里写着圣歌，然后唱诗班，他们穿着一个圣歌队的一个诗班的衣服唱赞美. 근데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보니까 천주교 방송이야. 它不是一个基督教的电视节目，是天主教的. 네, 천주교에서도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天主教它也有唱诗班. 아마 뭐 거룩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대원들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성가대 이렇게 또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他们也为了表达唱圣洁歌曲的人，所以用圣歌班这个词.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성가대라는 단어보다도 찬양대가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但我个人认为比起圣歌班还是唱诗班更让人得恩典.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不是随便一个人都能唱赞美的. 나는 찬양이 잘 안 나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건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也许有人认为我唱不出赞美这样的人要快快的好好思考. 뭔가 내게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如果认为我是有得医治的部分，那更好. 예, 노래예요. 얼마나 어떤 그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자극을 주느냐,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歌词会刺激我们的心和想法，它有非常大的一个作用. 사실은요, 말씀 들은 건 잘 생각이 안 나도 가사를 들어가지고 그 가사가 들어오면 그게 오래 가요. 事实上听的话语是想不起来，但是如果听了歌词的话，它会留在我们的记忆里很长久. 제가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 그랬어요. 我从主日学去了教会. 제가 주일학교 때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我在主日学听了什么样的讲道是想不起来. 근데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在主日学学的赞美现在也能想起. 그중에 몇 개 한번 해볼까요? 其中有几个我唱一唱哦.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성경 목록과 66권. 그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려. 现在是那个时候背的. 성경 찾을 때 그게 도움 돼요. 现在也能想起. 앞으로 가야 될까 뒤로 가야 될까? 这是在前还是在后?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예요. 神爱世人这个赞美也是在主日学的时候学的.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 노래를 참 늘 불렀습니다. 在暑假圣经学习的时候唱赞美说白云飘飘的蓝天. 사실 이 노래가요 아주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면 강한 아주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如果歌能够传达到我们心里的话，会带给很激烈的刺激。 어느 날 시내버스를 탔어요. 有一次我坐的公交车，시내버스에서 흘러간 옛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在公交车里面播放过去的一个老歌曲。 나도 모르게 그 옛날 노래에 흥얼흥얼 됐어요. 我不知不觉跟那个老歌曲一起唱起来。 아 근데요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흥얼흥얼 되더라고요. 回到家里，我发现自己仍然在唱这个歌曲。 뭔 노래인지 아세요? 知道是什么歌吗？ 해도 돼요? 可以唱吗？ 돌아서 될까요? 我转过来唱哦。 제 머릿속에요. 쨍하고 햇들 날 돌아. 有韩国的老的歌曲《太阳升起的日子》。 아 이게요? 그 버스에서 들은 게 집에 와가지고 자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흥얼흥얼. 我在公交车上听过的，然后回到家里，不知不觉口里就唱着这个歌。 그만큼 이 노래가요, 우리의 자극을. 마음과 생각, 이 뇌에 자극을 줘요. 这样的程度，这个歌会刺激我们的心和想法，还有大脑。 예.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정말 중심을 가지고 불러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오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但这个赞美真的要带着中心献给耶和华，今天要恢复这样的心智。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몇 곡을 부릅니다. 我们在礼拜的时候，礼拜前唱几首赞美。 찬송을 선곡하는 것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选赞美的时候也不是盲目的去选. 물론 이제 예배 찬양 찬송 선곡을 저희 서울 교회는 제가 합니다. 当然礼拜啊首尔礼拜的赞美都是我来选的. 우리가 설교 전에 두 번 찬송화를 불러요. 我们在讲道之前听啊唱两首. 설교 후에 이제 한 번 또 찬송을 하고 예, 마지막 끝 찬송을 또 하게 합니다. 讲道结束之后唱一首赞美，然后最后部分也会唱一首赞美.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면. 맨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부르는 찬송을 제가 늘 100장 찬송 아래에 보면 예배 찬양이 있어요. 如果你们仔细观察的话，我们在礼拜之前第一首唱的赞美都是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예배 찬양. 前一百首的赞美都是礼拜的时候用的赞美，赞美耶和华的名的赞美. 두 번째 찬송을 선곡할 때는 제가 가능하면 사죄, 죄사함, 십자가 보혈 요 찬송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那第二首赞美都是在赦罪还有罪的告白这样的第二首赞美. 여러분 찬송가 이게요 잘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예배 찬양 뒤에 그 성탄,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 부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찬송가가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如果看赞美诗歌的目录的话，首先是礼拜的赞美，然后圣诞节的赞美，然后十字架的苦难、复活等等等这样的顺序排列的。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는 가능하면 그날 본문 제목,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과 좀 이렇게 연관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그런 찬송가 장수를 찾으려고 그렇게. 예, 찾다가 그걸 찬송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然后讲道结束之后就尽量要找到一个符合那天讲道题目的内容.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没有一个法律说必定要这样做.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냥 저만의 그냥 어떤 규례라고 생각이 되죠. 只是至今为止我所做的一个规矩规模. 자, 혹시 찬송이 잘 안 되어진다 하는 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하시면 돼요. 如果唱不出赞美的话，你要诊断自己的属灵的状态。 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송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如果今天有这样的人的话，愿今天借着这样的话，能够恢复赞美。 자, 그러면 뒤에 또 시간도 많으니까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因为后面的时间的节目很多，所以简短整理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创造人类的目的是什么？ 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是神创造了人. 네,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뭐냐? 那创造我们人的创造的目的是什么?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在创世1章27节28节. 창세기 1장 27절. 创世1章27节.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人是照着神的形象被造的.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而且被造为属灵的存在.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是向神献礼拜的存在. 그 예배 속에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这个礼拜里有敬拜和赞美这样的意义.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那人被造的时候是被造为向神献赞美和敬拜的存在. 그래서
경배와 찬양하는 존재. 所以是敬拜和赞美的存在. 네,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에요. 这是属灵的祝福. 1장 28절은 사실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1장 28절是要赞美在生活中同在的耶和华.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돼 있어. 因为在生活中神同在，所以能够享受征服和治理的生活. 그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어요. 所以要赞美和感谢在生活中同在的耶和华.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한마디로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创造人的创造的目的用一句话来讲就是为了赞美耶和华敬拜耶和华为了这个目的. 그래서 찬양 경배의 대상이 있다면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如果有赞美和敬拜的对象的话，是唯有圣三位的神才是我们礼拜和赞美的对象.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열 가지 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세요. 在创世纪20章1到5节，在十个诫命当中，耶和华说了第一和第二诫命. 제 1계명. 第一诫命.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除了我之外，不可有别的神. 제 2계명. 第二诫命.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不可造偶像，也不可侍奉他.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其理由是什么?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这些是违背创造人的创造目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거기에 절을 하거나 거기에 경배하는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지면 그게 곧 우상이에요. 如果人去除了神之外敬拜和赞美他神的话，那就是拜偶像.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所以神说不可拜偶像.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那里有撒旦的攻击，所以会这样. 자, 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이사야 43장 7절. 为什么说人类的创造的目的？看以赛亚书43章7节. 자, 나중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因为你们有时间.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书43章7节.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었나니. 我为了我的荣耀而创造了人.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为了耶和华的荣耀而创造了人.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这百姓是为我而创造的，为了要赞美我.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만드신 목적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创造和造我们人类的目的正在这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为了神的荣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为了把赞美献给神而创造. 자, 소유리 문답 제 1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在小要理问答的第一号有这样提问.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뭐냐? 人的第一个目的是什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이 하는 것이다. 为了能够荣耀神，而且永远喜悦耶和华.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제1 목적이에요. 这是人存在的第一个目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愿我们今天能够重新圣经性的记住神创造人的目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所以你们不管吃喝都要为了耶和华的荣耀. 찬양은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赞美不是靠我的心情来做.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지 않고 우두커니 있는 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因为心情不好，所以到教会献礼拜的时候唱赞美就不开口，那是被撒旦欺骗. 혹 그런 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면 그럴수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바랍니다. 如果有这样的人来献礼拜的话，越是这样的处境，越 흑암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越开口唱赞美，黑暗的势力才会被捆绑.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그럼 이유가 있는가? 第二个，那么我们有理由唱赞美吗?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有唱赞美的理由吗?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你们认为有理由唱赞美吗? 그래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有唱赞美的理由. 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의 목적에 화답하는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那身为被造物向创造的主用赞美来回应他，这是当然的目的. 피조물된 우리로 身为被造物的我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向着创造主神
반드시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必须当然应该献上赞美 이게 이유 중의 이유예요 荣耀神就是理由中的理由 第二个感谢 왜 찬양 왜 해야 되느냐? 为什么要唱赞美?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是对救恩的恩惠的感谢. 말씀 성취에 대한 감사. 对话语成就的感谢.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对祷告蒙应允的感谢.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把所有感谢的心合在一起，用赞美来献给神.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在我和大家的生活当中，靠以马内利同在的神，向这位神感谢。 나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在我的生活当中同在的神。 여러분 삶 속에도 꼭 예배를 통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在生活当中不是必须要做礼拜才能唱赞美，而是通过生活靠着赞美能够荣耀神。 자, 그렇다면 세 번째요. 那么看第三个, 자,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赞美呢有能力. 예, 찬양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느냐? 唱赞美的时候有着什么样的能力呢? 자,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다윗 찬양할때 후자 사울 왕 身上的恶鬼退去. 여러분 찬양할 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꺾여집니다. 唱赞美的时候，属灵的黑暗的势力被折服。 찬양할 때 귀신의 악한 영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唱赞美的时候，鬼的恶灵会退去。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든 분. 在精神上比较压抑痛苦的人。 진짜 찬양에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愿你们真正得到赞美的属灵的力量。 네,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요. 通过赞美，我们的心门会打开。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在菲律比的监狱有保罗还有提摩太，他们用感谢和祷告献给耶和华。 한밤중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在后半夜当他们赞美和祷告的时候，这个声音禁足也能听得见。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쇠고랑이 풀러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这个时候地突然震动，然后所有的锁链解开，玉门也打开。 이게 찬송의 능력이요. 这就是赞美的能力。 닫힌 문이 열려지는 찬송의 능력. 是把关闭的门能够得以打开的赞美的能力。 찬송의 능력. 是黑暗的势力被折服的赞美的能力。 왜 그러느냐? 为什么?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因为我们赞美的时候，圣灵来做工。 여러분 찬송할 때 누가 역사해요? 赞美的时候，谁来做工？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圣灵来做工。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지역에 흑암 꺾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찬송을 통해서 사역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去传道的现场，虽然传道也重要，但是靠着赞美，愿施工者能够得到力量，看到现场的黑暗被折服。 예, 찬송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赞美的能力是非常非常大的。가장 쉽게, 흑암 세력이 가장 역사하는 장례식 현장. 是黑暗的势力最攻击的葬礼的现场。 네, 장례식 현장만큼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또 없어요. 没有比葬礼的现场黑暗势力更攻击的现场。 흑암이 역사해요. 眼睛可以看得见的程度，黑暗在攻击。 네, 그런 현장에요. 찬송이 시작되어지면 흑암 소리 꺾여져 버려요. 在这样的现场，赞美开始的时候，黑暗的势力被折服。 이런저런 불신앙의 소리, 불신자 가족들이 하는 소리, 찬송을 통해서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흑암 소리 그냥 조용해져 버려요. 有很多不信者说的话，而且不信仰的话，当开始赞美的时候被折服。 옆방에서 두드리던 스님 두드리는 소리가 찬송이 시작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在旁边敲和尚敲的那个钟声，当我们赞美开始的时候就会停下来。 여러분 저는 찬송의 능력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我个人过去有很多的时间体验了赞美的能力。 제가요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그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 있어요. 我做教牧人员的时候去清平有个한월산祷告회. 아마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은 아마 그 기도원을 좀 아실 수도 있어요. 可能年纪大的人知道这个祷告院. 하긴 뭐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 기도원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제가 사실 거기서 깨졌어요. 虽然我很小开始过信仰生活但是不冷不热的但是到了那个祷告院祷告的时候听着话语我的信仰被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通过话语在神面前得了恩典. 찬송을 통하여 통의 자복이 일어났어요. 然后通过赞美其实是刺激了我. 그리고는 정말 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이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然后在我心里真的开始了向着神的真实的告白. 그게 제가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제 신앙을 한번 뒤집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那就是我原来过的平凡的信仰生活，然后在神面前靠着赞美和话语能够重新颠覆了我的信仰生活。 자, 그래가지고 제가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 시작했어요. 所以我当过兵服役退役回来之后就过了信仰生活。 그리고 한울산 기도원의 찬송 인도하는 전도사로 제가 임명을 받았어요. 然后我就被任命为在汉日山祷告院带领赞美的传道师。 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1년에 두 번을 2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所以一年两次暑假和寒假的时候就去祷告院带领赞美。 반주 없어요. 没有什么伴奏。 북순이가 반주예요. 敲鼓那就是伴奏。 그 북순이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제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跟敲鼓的这个姊妹我一起跟他合拍唱赞美。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也许你们无法想象。 그때 제 모습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无法想象我当时的样子。 그 기도원에 마이크 하나 잡고 제가요 수천 명을 제가 찬송 인도하는데 그냥 한 영적 분위기를 그냥 한번 휙 뒤집어 놓았어요. 我在拿着一个麦克风，只是用一个鼓声来唱赞美，把颠覆了所有的祷告员的属灵的氛围。 찬송 인도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새벽 시간. 引导赞美最难的时间是晨祷的时候。 잠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찬송을 하도록 찬송하면서 마음 문이 열려야 또 바로 뒤에 메시지하는 분이 나와서 메시지할 거 아니에요. 因为把沉睡的人把他们一个叫醒过来，让他们能够打开心门唱赞美。 새벽 기도 시간 찬송 인도하기가 힘들었어요. 其实清晨祷告会带领赞美是最难的. 근데요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마음 문이 열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들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但是在清晨唱赞美的时候，信徒的心门都打开，随神的做工可以眼睛看得见的程度。 清晨的礼拜有神的做工。 새벽 기도 시간 오후 2시 시간을 또 맡기더라고요. 然后又让我下午两点的礼拜。 두 번째로 힘든 시간이 오후 2시 시간이에요. 第二个最难带领礼拜的时间就是下午两点。 점심 먹고 와가지고 찬송 인도하려니 되겠어요? 因为刚吃完中午饭，然后想带领赞美，所以无法唱出来。 찬송 인도자가 열정으로 찬송을 이끌어가면 성도들이요 마음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那也是带领赞美的人用热情来带领的时候，圣徒的心门就会打开。 가장 찬송 인도하기 좋은 시간이 오전 10시 시간하고 저녁 7시 시간이에요. 最容易带领赞美的时间就是上午10点和晚上7点。 벌써 성도들이요 찬송을 통해서 마음문이 확 열렸어요. 信徒们已经靠着赞美心门敞开。 그냥 말씀이 그냥 주어지면 그 말씀을 얼마나 또 기도온 분들이 갈급해서 왔겠어요. 而且当话语宣布的时候，因为来到祷告院的人，他们的心里已经非常渴慕。 그 말씀을 받으면서 뭔가 영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而且领受这个话语的时候，看到他们灵里面正在得医治。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通过赞美，我们属灵的软弱会得到医治。愿你们记住这一点。 영적인 치유. 닫힌 모든 마음 문이 활짝 열려요. 而且关闭的所有的心门都会大大敞开. 그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받기 전에 두 번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하는 시간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礼拜天来到教会的时候领受话语之前有两首赞美，愿你们唱这个赞美的时候心门能够大大敞开。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那个时候牧师宣布话语的话，用阿门来持定这个话语。 아멘 하고 말씀을 꿀꺽 삼키는 거예요. 用阿门来吞下这个话语。 그 입을 콱 다물고 그렇게 있지 마세요. 不要紧紧闭着你的口。 아니 저는 보면 안타까워요. 그분들 보면 앞에서 보면. 我在前面看到这样的人觉得好心痛。 마음 문을 확 열고 말씀 앞에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大大敞开心门，在话语面前做出回应，该有多好。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神希望我们在神面前能够做出这样的回应。 찬송을 통하여 通过赞美 마음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愿能够打开你们的心门。 여러분 스스로 혼자 여러분의 가정에든 직장에든 삶에 있든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찬송해 보세요. 愿你们一个人在家庭还有职场一个人的时候，愿你们唱个赞美。 운전하고 가면서 혼자 운전하고 갈 때 한번 찬송해 보세요. 一个人在驾驶车的时候也唱赞美。 네, 찬송할 때
그 마음 심령 속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찬송할 때那个心灵圣灵来做工.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통과화也会，但是通过赞美神会赐给我们新的恩典. 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所以圣灵来做工. 우리 장례식에 우리 카이노스 중창단이 정복을 딱 가운을 입고 장례식에 가서 악기를 건반 악기를 같이 함께 우리 대원들이 찬양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当葬礼礼拜的时候我们的中唱团去唱着穿着这个葬礼的衣服然后唱赞美 우리 장례식에 늘 함께 팀이 되어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在我们葬礼的唱诗班里常常服侍的献身的人借着这个时间向你们表达感谢. 불신 가정의 가족이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했다가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과 그 영적 분위기를 보고 마음 문이 열려 메신저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不信的家人靠着这个葬礼的礼拜听着这个赞美心门就打开当讲信息的人宣讲话语的时候就能够领受. 그래서 이 찬양은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所以这个赞美在改变属灵的氛围上是非常重要的.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싶습니까? 想改变你们家里的属灵的氛围吗? 그러면 여러분 찬송하시면 돼요. 那么就唱赞美吧. 가족이 찬송 한번 해보세요. 家人一起来唱赞美.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려요. 那家庭的属灵的氛围就会改变.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는 걸음 속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愿这样的神的恩典凡我们信徒所到的地方都能够充满. 자,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도 사실요 사탄의 자, 이 통로로도 또 이 찬송이 노래가 이용되는. 因为赞美上有这样的能力，所以也会被列为撒旦的通路. 예, 사단의 통로, 찬송이 아니라 노래가 노래라는 음악이 사단의 통로로 이용이 됩니다. 不是赞美成为撒旦的通路，而是这个歌曲，这个音乐会成为撒旦的通路. 사실은요, 이 천사 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천사가 있었어요. 世上在天使当中有赞美耶和华的天使. 자, 천사의 직무 중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천사의 직무 중에 있어요. 天使的职务当中有向耶和华唱赞美的这个天使的职务. 그 천사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其中应该把赞美献给耶和华，但是一部分的天使呢骄傲，所以没有献给耶和华，堕落.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로 인간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유혹하겠어요. 脱离自己职位的这个天使呢堕落，然后诱惑了人类.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바로 그 존재가 거슬러 올라가면 찬양하던 천사 중에 일부였어요. 在创世三章出现的这个撒旦追溯上去的话他原来是赞美天赞美耶和华的天使.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这个天使造出了创世六章的伟人的文化. 지금으로 말하면 뉴에이지 문화. 是按现在的新时代文化. 자,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이 갈급해요. 现在很多青少年的心灵非常的饥渴. 공허해요. 很空虚. 공허하고 갈급하고 빈 마음에 사단이가 역사하면 결국은 이 청순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又空虚又混沌又空荡的这个心灵，如果撒旦攻击的话，就会受到这样的攻击. 그 사단의 전략은 뭐냐? 那撒旦的战略是什么? 자, 인간의 마음 공허. 人类的心灵空虚. 빈 마음. 还有空荡. 이런 빈 마음에 사단이가 역사하여 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这样空荡的心灵撒旦攻击，然后夺走人的心怀意念. 사실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是让我们的人们，我举个例子.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기를 싫어한다. 我们人们的不爱唱赞美. 그런 렘넌트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希望没有一个人们是这样的. 찬양하기를 싫어해. 讨厌唱赞美. 그런데 세상 노래 음악은 너무 너무 듣는 걸 즐겨해요. 但世上的歌曲非常爱听流行歌曲. 아, 잠잘 때도 그냥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려고 해요. 甚至睡觉的时候想听着音乐来睡觉. 똑같은 음악이라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如果是同样的歌曲的话听赞美该有多好. 들으려 그래요. 但是不想听. 왜 그런지 아세요? 为什么知道吗? 그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他的心和想法在灵里非常软弱. 그 영적 상태가 연약한 상태예요. 因为他心里都是一个状态非常软弱的状态. 그러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 속에도 모든 세상 음악이 찬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因为我们所有的人们的心里能够恢复赞美的祝福.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잘 이야기해 주세요. 如果你们的儿女当中有这样的儿女的话，要好好给他说明赞美的意义. 그래서 사단의 모든 이 흑암 문화, 뉴에지 문화, 네피름 문화, 이 문화가 사실은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복음 문화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愿撒旦的所有的拿非丁的文化，新时代的文化，靠着赞美都能够得到恢复.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看话语的结论. 자, 시편 150편. 看诗篇 150篇. 자, 1절 6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今天我们一起读了第一和第二节.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凡有气息的当赞美耶和华. 호흡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如果还有气息的话，应该赞美耶和华. 네,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사실은 이 땅에서는 끝 아니겠습니까? 如果断了气的话，其实在这地上说明他的人生结束. 그래서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所以圣经在说，凡有气息的都要赞美耶和华. 오늘 여기 150편에 보면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今天诗篇150篇说要动用所有的乐器来赞美耶和华. 네, 사실요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이에요. 实际上如果有乐器的话应该动用所有的乐器来赞美耶和华的意思.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 목소리요. 乐器中的最好的乐器就是我们的声音. 네, 목소리가 좋은 분도 찬양해야 되지만 음치도 하나님의 음치 음은 찬양 안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有好声音的也应该唱赞美，那么声音不好的五音不全的也不应该唱赞美吗？ 그럼 음치라도 괜찮아요. 五音不全也没有关系.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并能够向着神尽心的来唱赞美.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사실은 그 우리 그 원래 그 음이 있어요. 음 높이가 있어요. 我们唱赞美的时候有音符. 가능하면 그 음 높이대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尽可能用这个符合这个音符来唱赞美. 근데 버릇이 돼가지고 그 음보다 아주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편곡을 해서 그냥 편곡을 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但是因为习惯了，所以唱的很低调，比原曲子降低很多音. 아무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아이고 저 젊은 것들 저거 저렇게 빨리 우리 어떻게 찬양을 하냐? 那年纪大的我们确实就说这些年轻人唱的太快了，我们跟不上哦.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호흡상 이렇게 어떤 그 높은 음이나 또 빠르기를 못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因为年纪大了，所以因为呼吸的关系，不能赶上高音的话，那没有办法.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내 호흡이 짧아 찬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想唱赞美也是因为我的呼吸太短促，所以无法唱赞美.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부터 찬송을 믿음으로 하길 바랍니다. 必定会来到那个日子，愿从今天开始，凭着信心来恢复唱赞美. 원음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세요. 能够唱出原音的，要唱出原音来.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不要降得很低.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하길 바랍니다. 不管怎么样，愿你们唱赞美的时候凭着信心要唱. 그 가사 하나 하나를 묵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而且要默想每一句歌词来唱. 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해요. 因为赞美是有曲子的祷告. 사실 우리 다락방 찬양은요 다른 찬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事实上，我们的塔拉邦的赞美跟别的曲子有点不一样.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도 있고요. 那唱赞美的时候，有些赞美是高举耶和华的名. 메시지를 가사화하여 찬양하는 찬양도 있어요. 把信息歌词化唱的赞美也有. 주로 우리 다락방 찬양을 보면 메시지를 노래화하여 그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메시지 속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我们塔拉邦的赞美是把话语当做歌词化，所以唱赞美的时候能够韵味这个歌词的含义. 여러분 정말 마음껏 찬양하길 바랍니다. 愿你们能够尽情的唱赞美. 천국에 가면 딱 하나만 해요. 去了天国我们只做一个. 뭐 할 것 같습니까? 能做什么知道吗? 네, 천국에 가면요 이렇게 메시지 듣는 시간 없어요. 去了天国没有这样听话语的时间. 네, 전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也没有传道的时间.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也没有祷告的时间. 뭐 훈련 받는 시간도 없어요. 也没有受训练的时间.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唯一的向着永远的耶和华唱赞美. 그때가 가지고 아유 찬송이 너무 하루 종일 하니까 너무 지루해. 到了天国有时候唱一整天赞美觉得好枯燥. 찬송이 나하고 적성에 안 맞아. 这赞美呢不适合我.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希望没有一个人会这样. 이 땅에서 마음껏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愿你们尽情的唱赞美回到天国的时候在宝座面前能够唱赞美 시편 69편 이거 하나 찾아보고 끝낼게요. 시편 69편 我们一起查找一下然后结束. 시편 69편 30절 31절 시편 69편 30和 31节 자 한번 찾아보시 我们一起查找一下. 네, 저 화면 떴어요. 느린 분들을 위해서 하면 떴어요. 为了那些翻找圣经慢的人. 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9편 30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편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황소가 뭐냐? 예물이요. 我们在耶和华面前献一首赞美，圣是献牛，牛是礼物。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比献任何一个礼物，神更喜悦在神面前献上赞美。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如果是这样的话，一天的行程当中也需要默想神的话语。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应该唱赞美，在一个人在神面前。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神啊，我这一刻赞美耶和华的名。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我要把赞美献给神。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愿在赞美中神得到荣耀。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한번 찬송해 보세요. 这样短暂的做个祷告，然后献赞美。 그 찬송과 가사 하나 하나가 내 마음 속에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那赞美的每一句歌词会在我心里作为神的恩典会来做工。 그 시간에 내 모든 불신앙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这一刻是我的所有的不信仰被折服的时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忧虑担心和挂虑会消失。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시간이에요. 而且现场做攻击的黑暗的势力被折服。 여러분 개인적인 찬송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愿你们个人的赞美能够得到恢复。 자, 일부 강단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愿高举以马内利的赞美在你们现场生活的一周的现场充满。 계속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接下来一直会唱赞美。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길 바랍니다. 愿你们大大敞开心怀，向着神唱赞美。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感谢神的恩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感谢神拯救我们，祝福。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感谢神赐给我们恩典，向神献赞美。 세상 노래에 물들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原本被属世的歌曲沾染的我们，让我们能够借着圣灵向神献赞美。 찬양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每当献赞美的时候，愿黑暗的势力被折服。 찬양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愿唱赞美的时候，圣灵来做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닫힌 모든 문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愿神的国降临，关闭的所有的门大大敞开，成就神这样神的做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奉我们的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